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다음 봐야 될 게. 수식과 연산자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수식과 연산자. 수식과 연산자. 자, 수식이란 뭔지, 그리고 연산자가 뭔지.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이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를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 결합법칙, 이런 부분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이나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컴퓨터는 일단 계산하는 기계죠.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어떤 연산자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은 수식 x, y, 인트 x, y하고, 그러니까 x가 3일 때 아래 수식의 값을 계산하여라.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를 잡을 때는 변수 이름이 뭐 xy라고 해도 되나? 약간 이렇게 좀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의문을 둘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식 계산할 때 미지수를 x나 y 어떤 특정한 값으로 잡고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사용해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x의 탐을 초기화를 하고 값을 집어넣고, 그래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장된 걸 출력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까지가 아주 간단한 수식을 컴퓨터로 옮겨서 계산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식은 자 상수 변수 연산자의 조합이고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나눠진다. 뭐 당연한 얘기이죠. 수식은 상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수식이면 상수도 있고 변수도 있고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 그리고 또는 우리는 얘를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기능에 따라서 연산자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 연산자들을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잘 익혀야 돼. 잘 익혀서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계산도 하고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겠죠. 자, 이 연산자에는 대입 연산자 또는 뭐 산술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정가 감소 그리고 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쭉 종류가 많아요. 자,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쭉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입 자, 이 오른쪽을 뭐라고 했죠? R value, left value. 그래서 R value, 여기는 L value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R value에서 L value로 값을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연산자들을 이런 연산자들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제 연산자도 뭐 단항 연산자도 있고 이항 연산자도 있고 삼항 연산자도 있고 그래서 피 연산자 개수가 한 개인 경우 또는 연산자 하나에 피 연산자 개수가 두 개인가 사실 이항 연산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항이 두개 있는 피 연산자가 두개 있는 그리고 또는 뭐 삼항 연산자.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간 점검으로 반드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PBL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주도를 하고 제가 동영상을 올려주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기반으로 과제나 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산술 연산자부터 먼저 봅시다. 제일 기본되는 연산자예요.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죠. 사칙 연산이 있는 거죠. 뜻샘, 뺄샘, 곱샘, 나눗샘. 사칙 연산을 우리는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머지 연산자도 또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도 산술 연산자 중에 하나이다. 오케이.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적인 표현을 프로그램으로 옮겨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프로그램으로 옮겨 적어보면. 자, m 곱하기 x 플러스 b를 어디에? y로 저장한다. 그리고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지금 살펴봐야 될게이 그러니까 이 제곱 있죠 제곱 자 그득 제곱은 c에서는 특정한 연산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고 어떻게 같은 값을 두번 곱해주면 얘가 이제 제곱이 된다. 제곱이 된다. 뭐 일단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값을 두개 곱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수 사칙 연산 이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을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값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나눗셈 연산자들이 있어요. 나눗셈. 그래서 뭐 나눗셈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정수를 나눌 수도 있고 정수끼리 나눌 수 있고 실수끼리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정수끼리 나누어도 어떤 이 나누는 값이 있겠 이 나누는 값이 잠깐만 정수를 나누면 나누어지는 값이 있을 거고 실수도 마찬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정수는 이 소수점 이하는 사실 이제 버려지는 거고 실수는 이렇게 소수점 이하도 값이 나온다. 오케이. 실수의 사칙 연산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지금 여기 좀 생략이 좀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를 나 여기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도 1이죠. 나머지도 1이에요. 자, 숫자 5를 2로 나누면은 몫은 2이고 나머지가 또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연산자들을 이용을 하면 나머지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그 숫자는 짝수이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닌 그러니까 1이면은 그 값은 홀수인 거죠. 이제 이렇게 알수 있고 또이 어떤 특정한 값을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 5의 배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5의 배수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연산도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산자와 나누기 연산자를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초가 있으면 그 초를 분과 초 단위로 다시 변환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래서 초를 여기서 이제 초를 천초 입력하면 천초는 16분 40초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캔F로 초를 입력을 하면, 자, second per minute 60이죠. 60으로 그 인풋을 나누고 그러면 이제 뭐 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다시 second per minute로 나머지를 구하면 그만큼 또 초가 나오겠죠. 그래서 천초는 16분 40초입니다. 16분은 나눗셈으로 알수 있고, 40초는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 연산자를 쭉 계속 나오죠. 이제 이런 연산자가 증가 연산자 있어요. 증가 감소, 증가하거나 감소, 증감 연산자.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이제 연산자가 있고, 이 연산자 앞에 플러스 플러스 하면 얘는 이제 그러니까 단항 연산자죠. 단항 연산자. 연산자가 있고 피 연산자가 하나만 있죠. 그래서 항이 하나, 그러니까 피 연산자가 하나만 있는데,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면 이 x라는 값을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 x에 10이라는 값이 들어 있고, 얘를 플러스 플러스 x 하면 11로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감소되겠죠. 오케이. 자, 조금 더 계속 좀 보면, 좀더 계속 보면, 오늘은 한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진도를 좀 나갈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앞에, 이렇게 보면 변수 앞에 플러스 플러스를 할수 있고, 변수 뒤에도 또 플러스 플러스를 할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수식이, 이런 수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y에는 플러스 플러스 x 한 값을 y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변수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10을 플러스 플러스 1 증가시키고 11이 되고, 그 값을 y에 저장하는 게이 방법이고, 근데 이번에는 x가 뒤에 플러스 플러스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x 값을 y에 먼저 대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 x 값을 11만큼 증가시키는 거다. x를 하나로 증가시키는 거다. 그럼 11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가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x는 수식의 값은 증가된 x 값. 자, 이렇게 되면 수식의 값은 증가되지 않은 원래 x 값.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y는 증가되지 않은 원래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x 값은 자체, x 자기 값은 증가가 되죠. 둘 다. x 값, 자기 값은 증가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수식의 값은 감소되고, 수식의 값은 마찬가지로 감소되는데, 앞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 먼저 증가를 하고, 먼저 감소를 하든지 먼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거고, 뒤에 있으면 어떤 특정한 액션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겠다.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와 y가 각각 값이 1, 1이었고, next x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 문장을 실행하면 next x는 2가 되겠죠.
왜냐면 앞에 있으니까. 얘는 next y는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다는 얘기는 먼저 하고, 먼저 다른 일을 하고, 먼저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y를 전가시킨다. 그래서 대입을 먼저 했으니까 여전히 값은 1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예제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자, 그래서 둘다 10으로 초기화를 하고, 1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값을 출력을 쭉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printf, x에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 x는 10이었고, 플러스 플러스 x의 값은, 플러스 플러스 x의 값은 11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y는 맨 처음 10이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y에, 뒤에 있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뒤로 가져가면 y의 값은 10이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는 장점을 하나만 팁을 조금 보여주면,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x는 10, y는 10이고, printf, x는 %d, n 슬래시 n을 한번 이게 역슬래시 n을 한번더 하면 이제 두 줄이 띄워지겠죠. 와이는 플러스 플러스 뒤에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컴파일 해볼게요. 빌드, 솔루션 빌드. 자, 이렇게 하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하면 실행이 돼서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해서 좀 살펴보고 싶으면은 지난번에 봤듯이 F10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10번. 자, F10번 한번 또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F10번을 또 한번 눌러볼게요. F10번. 자, 뭐한줄 실행이 되죠. 자, 또 F10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보면 X와 Y의 값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해요. 값이. 자, 그래서 지금 x와 y에 지금 값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F10번 한번 눌러볼게요. F10번 누르면은, 이 x의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x의 값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10이 되고, 또 F10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x의 값이
플러스 플러스가 한번 됐죠.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x 값이 11로 바뀌었어요. 11로 바뀌었어요. 자, 이와 같이 한 줄씩 실행해가면서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오케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거스름돈 계산하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해봅시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냈어요. 만 원을 냈는데 그럼 거스름돈이 얼마 내가 받을 수, 거스름돈을 얼마 내줘야 되고 그래서 5천 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동전 몇 개,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를 내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 일단 소스 코드를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규칙이 있겠죠. 만 원을 냈으면 잔돈은 단위가 큰 잔돈부터 먼저 다 주고 그리고 잔돈으로 아래 단위가 작은 잔돈으로 다음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3,200원이고 물건값이 3,200원이고 내가 만 원을 냈어요. 자, 만 원을 냈어요. 자, 그럼 이제 잔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6,800원을 잔돈으로 내주면 되죠. 6,800원은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3개죠. 그러면 5,000원짜리 몇장 내줘야 되는지, 1,000원짜리 몇장 내줘야 되는지, 500원짜리 몇장 내줘야 되는지를, 몇개 내줘야 되는지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물건값 먼저 입력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지불한 값, 그리고 사용자가 지불한 값하고 물건값을 빼면 어때요? 전체 이제 잔돈이 되겠죠. 체인지. 자, 이 전체 잔돈을 가지고 먼저 5,000원짜리부터 먼저 나누고, 그리고 5,000원짜리 몇 개인지 보고, 그리고 나서 5,000원짜리 여기 이제, 나머지 계산해서 체인지 다시 집어넣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체인지를 다시 1,000원짜리로 나누고, 1,000원짜리로 다시 나머지를 하면 또 500원짜리로 나누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5,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몇 장까지 하는지를, 자,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진도를 좀 나가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실습을 좀다 해봐야 돼요. 아마 앞에서 뭐 문자를 저장하는 방법, 제어 문자, 아까 소리 나는 것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연산자들을 쭉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것들을 가져봅시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